원이라고 지금 이게 이제 아니 이렇게 좀 하시나요? 원이라고 하라는 Thank you.
나올 수 있죠. 근데 패널들이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체력이 있을 때는 돌았었겠지만 네.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40 이상 넘어가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보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백을 치려면 오른발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제 근데 백 자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균형 쪽으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치지만 이렇게 앞으로만 나와서 치지만 이제 강력한 백을 칠 때는 이 라켓 끝이 뒤통수 뒤로 간다. 뒤통수 뒤로. 뒤통수 뒤통수. 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앞으로 칠 때는 당기는 이제 조금 수중하는 드라이브로 그럴 때 그냥 연결 드라이브는 앞에서 이렇게 리필하게 그러지만 강한 드라이브 그럴 때는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백도 강하게 칠 때는 뒤통수까지 힘을 파로스를 끝까지 들어간다 생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쇼트 한 번? 아니, 100만. 100만. 자, 이번 운동까지요. 빼시고. 이 센터로 마크를 올린다. 올린다. 자. Thank you.
공격할 공격 있을 때 내가 역공격으로 백을 칠 때 그렇게 치는 것도 있고 또 똑같은 방법인데 쇼트하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헤럴드나 세이크하고 쇼트가 들어가요. 네. 내 밑에가 세이크만 나오면 밀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방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근데 몇 가지 원래는 쇼트가 빠지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빼놓으면 늦기 때문에 활장을 빠져갖고 그냥 시간이 늦게 있어요. 아빠가 빠져서 몸만 살짝 빠질 수 있어요. 몸만 몸이 이쪽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좋은 거죠. 이렇게 내려가 저는 이걸 숙여주나요? 들어줍니다. 약간 들어있어. 들어있어. 많은 순환이 끊어져요. 많은 순환이 끊어져요. 끊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빨리죠? 근데 여기 위에서 얘는 들리니까 얘가 이렇게
첫주되고 이해되냐? 직경으로 안녕하세요. 지금 플레이 유용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방금 그 동작이 또 만들어졌을 때 이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또 상대방이 이제 강한 공격이 아니라 커트볼 드라이브, 커트볼 드라이브인데 이것도 작은 스윙을 해가지고 탁쳤을 때 볼이 떨어져야 돼요. 스윙이 크면 가는 힘도 쭉 이제 볼이 이 상대방이 넘어갈 때 그 힘이 끝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스윙이 내 볼이 몰리다가 전달돼. 근데 이제 짧은 스윙으로 쳤을 때는 가다가 볼이 떨어져요. 그게 그 원리로 상대방이 컨트롤을 했을 때 그것을 작게 쳤을 때 위에 나오고 쳤을 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 땅 쳤을 때 하나 위에 작게 그다음에 올라오고 하나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셔츠대로 친거 그 스윙으로 그냥 한번 루프 드라이브 때문에 가운데가 튀어 올라오는데 끈을 그대로 쳐버리면 나가는 겁니다. 위에 가야 되는데 이걸 들고 바로 짧은 스윙을 치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깨끗이 안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디서 내가 공격이 나와야 돼요.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공격이 나와요. 포트는 공격이 한 개가 어디서 맞는지 여기 깨끗이 안 되잖아요. 안 나오고. 지금은 볼을 이렇게 맞춰줬어요. 핸드볼 아니냐고. 근데 사이드로 빠졌어. 사이드로 빠졌어. 왔는데 볼이 왼쪽으로 아니냐? 사이드로 빠졌어. 이건 이것은 내 차례. 근데 여기서 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오른쪽에서 만약 사이드가 있는지 갑자기 왔어. 갑자기 이거 순간적으로 맞춰요. 이것도 똑같아. 놓고 그 뒤에 위에 놓고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는 스윙을 잡는 게 아니라 맞는 순간에 이쪽으로 돌아가 바로 바로 하나 왼발로 다시 스냅을 주세요. 하나 왼발로 왼발 먼저 받아야 돼. 내가 알고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왔을 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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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왼발로 치면서 사이드로
여기까지 쓰면 멀리 들어요. 앞에 내기 가운데가 들어있으면 앞으로 들어요. 멀리 들어오세요. 멀리 들어오세요. 돌아서 쓸 때 돌아오지 말고 걸고 준비. 걸고 준비.
이렇게 되어버려요. 숨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숨, 탁, 탁, 앞을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숨, 탁, 탁. 근데 여기 잡아버리니까 어쩌잖아요. 여기, 여기를 갈 수 있도록 자세히 만드는 거예요. 숨, 탁, 탁. 쫓아갔을 때 숨, 탁, 탁. 바로 여기서 오른발에서 중심이 되니까 이제 중심이 되면 뜰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심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점프하듯이 붕자 오른발에서 뛰어주고 왼발이 오른발 뛰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중심이 되면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는 오른발이 위로잖아요. 위로졌어요. 여기서는 왼발, 오른발을 위로잖아요. 그렇지. 그냥 힘이 실려서 볼을 강하게 할 수가 있죠. 이게 힘을 강하게 실을 수 있는 이 스윙이 나오려면 밀어주는 힘이 나와야지 스윙이 늘어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완벽해요. 다시.
중간은 포장이 없잖아요. 바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다 추진인 거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만. Thank you.
이야기를 하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진광 파크 교실의 양진광 전장입니다. 제 라켓 전형은 패널드고요. 패널드로 전교적으로 치고있는데 오늘 이제 레슨을 보셨다 싶고요. 크게 제가 오늘 네 가지를 넣었습니다. 백에서 이제 한스권이 갔을 때 강하게 치는 풀 수 있는 백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연결하면서 할 수 있는 앞으로 나오는 스윙,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짧은 상대방의 공격할 수 있는 짧은 스윙과 쇼트 플레이에서 순간적으로 칠 수 있는 스냅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플레이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 궁잡자라는 그 플레이인데요. 사이드 사이드로 많이 힘이 빠졌을 때 그것을 이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드라이브로 또 강한 백으로 할 수 있는 더 스텝, 이 스텝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만든다면 훨씬 더 세이크 분들하고 게임하실 때 유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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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 패널더 한 부서 올려보기 위해서 백을 배우러 왔는데 백보다는 이 그 전후 좌우 움직이는 스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찍은 거 그대로 또 100일 수행에 포함해서 연습을 한 20분, 30분씩 꾸준히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제 것이 될까 생각합니다. 그 뭐냐,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